제주서 초등학교입니다. 제주서 초교엔 60년 역사의 축구부가 있는데요. 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운동장은 축구부 선수들의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서 있어, 가운데. 제주서초 축구부는 2학년 1명, 3학년과 4학년 각 6명, 그리고 5, 6학년 각 13명으로 모두 39명인데요. 김승재 감독은 1997년부터 23년째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이제 명예를 자랑하고 또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제주서초 축구부는 지난 8년간 전국 초등 축구리그 제주 주말리그에서 90승 13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늘조 공 하나씩 갖고 옵시다. 이늘조 공 하나. 빨리 현재 뛰고. 이늘조 이늘 이늘. 저희가 이제 내일모레 있을 왕중왕년 시합 대비해가지고요. 애들 이제 스몰게임으로 경기 감각 좀 익히고요. 오는 15일부터 전라남도 강진군 일원에서 열리는 권역별 왕중왕전 출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제주를 비롯해 각 권역별로 선발된 우수 학교가 참여하는데요. 제주서초 축구부는 사흘간 5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전국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고 있는 제주서초 축구부. 올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제주도민체육대회 등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부로 성장했습니다.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무패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뭐 자랑이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종별대회도 6연패란 기록이 있고요. 백호기도 3연패란 결과를 냈었고 이게 다 저희가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떤 한 해 안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전술을 접목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런 게 토대가 돼서 지금 8년 연속 무패란 게 나온 것 같아요. 출전 전 선수들의 몸 상태 체크도 중요하죠. 제주 스포츠 과학센터에서 운동 처방 등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는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 금방 지치기 마련인데요. 열정을 불태우며 맨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요. 항상 재밌게 놀고요. 훈련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좋은 실력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감독과 코치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늘 선수 발굴에 힘을 쏟고 훈련 중엔 꼼꼼히 선수들의 동작을 살피며 올바른 방향을 잡아줍니다. 대기록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엔 선수들의 끈기 그리고 감독과 코치진의 노력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코칭 스태프들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수들이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열심히 더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기 싫어가지고 그게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너희들 이제 날씨 추워지고 그러지? 네. 선생님이 시합 준비할 때, 시합 출전할 때 이기려고 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하면 이긴대? 열심히 뛰다 보면 이긴대. 그렇지, 그 마음 잊지 말고 그 대신에 선생님한테도 하나 얘기하는 거 최고보단 최선이 우선이야. 네. 어? 네. 항상 운동 훈련 힘할 때 감기 조심하, 알았지? 네. 수고했어. 시작네. 수고했어. 우리 애들 수준이 우리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해 뭐 우리가 지금 8년 연속 무패도 해보지만 뭐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최고라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자신감이죠. 멘탈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힘든 운동이지만 수년간 선수 활동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도 묵묵히 뒷바라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챙기려고 하고요.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하려고 하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생활체육과 접목돼서 좀 더 나은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 저는 목표는 엘리트 체육의 산 증인이 되고 싶고요.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 되고 싶은 게 제주 서초등학교의 꿈이자 제 꿈입니다. 학업에 운동까지 선수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고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제주 서초 축구부의 불꽃 슛을 기대합니다.